자,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거. 자, 스크립트 하나 또 만들었어요. 스크립트, R 스크립트 하나 더. 두 번째 R 스크립트 빈거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0인데 숫자 0과 문자 0입니다. 이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뭐냐면 우리가 숫자 0이다, 문자 0이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컴퓨터는. 그래서 뭐냐면 컴퓨터는 앞뒤로 뭐가 아무도 안 붙으면 숫자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쌍따옴표가 들어가 있으면은 문자로 인식해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얘는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이렇게 놓는데, 이거는. 이거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그렇죠? 문자예요. 그러면 얘는 덧셈 뺄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는 1이라고 해서 숫자 문자가 아니고 옆에다가 쌍따옴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갔는지를 가지고 숫자 문자를 구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넘버원, 그러니까 넘원이라고 해주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지워버릴게요. 이런 건 지우고요. 필요 없으니까 날려버리고 얘도 다 날려버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얘는 주석이니까 여기서부터 엔터 치면 이두 개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상관없이 넘어가 버리죠. 바로바로. 그죠? 얘는 인식을 안 합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자, 그 다음에 넘버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뭐냐면 C가 컴바인의 의미입니다. 여기 조금 잘못 나왔는데 컴바인이에요. 컴바인. 그래서 뭐냐면 1, 2, 3, 4, 5라는 거를 값을 다 저장해 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거랑 틀리네요. 뭐냐면 아까 전에는 변수는 하나만 저장한다 그랬는데 1, 2, 3, 4, 5를 다 저장하잖아. 다섯 개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C라는 걸쓴 겁니다. C, Combine이라는 걸 써요. 자, 이제부터 원래 이따 뒤에 배우려고 했던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행렬 벡터. 수학 시간에 배웠던. 수학 시간에 뭐, 값 배웠죠? 행렬 벡터를 배웠는데,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수학적 관점에서 이런 계산하는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려운데, 일단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벡터 방식이라고 하고 데이터 구조를, 값을 여러 개를 동시에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저장하냐면, 변수가 여러 개를 동시에 붙여 놓은 겁니다. 하나의 변수 값에 이거를 주소를 붙여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벡터를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벡터가. 이제 배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네모 박스 하나가 변수예요. 이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1, 4, 5 아니면 뭐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저장하듯이 하나의 값을 저장하고요. 하나의 값만 저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벡터라는 개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바나 이런 데는 벡터라는 개념이 없어요. 원래 코딩할 때는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코딩에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계산 위주로 분석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돼서 이런 자율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은 그 어레이라든가 리스트라든가 이런 개념은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식의 개념보다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변수 하나인데 이 변수에 이름이 붙었죠. 뭐 홍길동 아니면 TOT 아까 전에 TOT1 그러면은 변수 이름을 TOT1이라는 변수를 붙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벡터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집이 하나인데, 빌라라고 봅시다. 빌라. 빌라인데, 빌라 주소 하나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1층, 2층, 3층 돼 있죠. 주소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우리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주소 하나 치고 들어가서 1층, 2층, 3층. 집이 다 틀리죠. 벡터가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은 하나를 써요. 주소는 하나예요. 변수 이름은 하나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공간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데이터 구조를 이제 앞으로 저런 거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를 저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벡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R, 파이썬 이런 분석력 프로그램들은 벡터라는 용어를 무지 많이 씁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 구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수 하나를 만들었는데 하나의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소를 여러 개를 둡니다. 그럼 이게 있잖아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있잖아요. 번호를 붙여줍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번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1번 주소로 가서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쳐볼게요. 자, 이렇게 쳤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C라는 거를 컴바인한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데이터를 총 5개 방을 만들어서, 아, 데이터 5개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합쳐서 넣어버렸더니 얘가 변수가 어떻게 만드냐면, 동시에 5개가 들어오네? 자, 이제 방 쪼개. 그래서 방을 5개를 쪼개버립니다. 얘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값을 쪼개버려요, 얘가. 공간을. 그래서 공간을 쪼개서 5개를 동시에 저장을 해줍니다. 얘를 우리가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 자, 그런데 넘버원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어요. 방, 집은 하나예요. 집이 하나인데 그 안에 방이 몇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면? 방이 총 1, 2, 3, 4, 5가 따로 저장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1, 2, 3, 4, 5번 방이 5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집 하나에 방이 5개가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아까 전에 그 벡터라고 표현했죠. 자, 그런데 문제. 밑에 보면 num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놨는데 저게 화면에 출력이 돼야 안 돼요. 값이 지금 보여졌어요? 안 보여졌어요? 아무것도 위에 안 나오잖아.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프로그래밍은 무조건 화면에 출력해 주려고 그러면 내가 출력하라고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장만 해놓은 상태. 지금은 뭐예요? 저장만 해놨죠. 제가 보여주라고 했어요? 안 보여주라고 했어요? 자, 명령은 아무것도 안 쳤잖아요. 지금 첫 번째 줄은 뭐예요? num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값을 저장하라고까지 했지 제가 화면에다 출력해 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저장해놓으면 다 출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래밍은 뭐예요? 프로그래머가 출력해주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줍니다. 처음에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저장만 해놓으면 다 출력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은 항상 프로그래머가 명령을 내려준 것만 컴퓨터는 실행을 해요. 저장하라 그러면 저장만 하고요. 출력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출력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해놓고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막 코딩해놓고 하면 빈 화면만 떠. 자기는 다 출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초보자들이 처음에 프로그램 코딩할 때 에러 내는 것들이 그런 게 많아요. 저장은 시켜놓고 당연히 출력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항상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바나 이런 데는 프린트, 뭐 아웃풋 이런 걸로 막 명령어를 쳐줘야 되죠. 똑같아요. 얘는 뭐예요? 변수명을 쳐주면 돼요, 그냥. 아니면 뷰 이렇게 쳐주거나. 자, 그러면 얘를 출력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것만 해서 컨트롤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 밑에 이렇게 쳐주거나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됐죠? 뭐냐? 항상 보고 싶으면 명령을 해줘야 돼요.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작업은 전부 다 명령어를 쳐야 돼요. 명령어.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C라는 공간에 이렇게 해서 값을 이렇게 쭉 집어넣었죠. 오른쪽에 보면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있어요. 오른쪽에 이 값들이 저장됐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모드라는 건 뭐냐면 얘를 한번 쳐볼게요. 모드. 뭐예요? 이 변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무슨형 변수? 숫자형 변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타입 오브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숫자형 변수인데 더블이라고 돼 있네요. 더블은 뭐냐면 소수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뭐 이렇게 해주고 밑에 문자형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쳐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쳐주면 값이 이렇게 나오죠. 모드를 치면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밑에 한글은 똑같습니다. 한글은 그냥 인식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똑같이. 캐릭터니까.